안녕하세요. 이만슬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방법, 그러니까 발효 기술이죠. 어떻게 이제 발효를 하면 좀 더 발효가 더 잘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인응글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단지죠. 초단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일 찌끄레기나 뭐 음식 찌끄레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 여기 요거는 이제 주전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딱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뜸하게 이제 요걸 놔두고 틈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죠. 요렇게 흔들어 가지고 조금씩 초막 같은 거 생기는 걸 이제 막아주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발효 방법이 이제 많이 발달을 되었죠. 그리고 식초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예전 이제 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미생물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제 미생물들을 배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술이 옛날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제 미생물이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이게 급속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미생물 이러면 이제 뭐 마치 병원균들, 이제 무찔려야 되는 그런 균들, 박멸의 대상,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미생물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 사람한테 해로운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이 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중간적인 그런 미생물이 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일반 대중에게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미생물 중에서 만약에 이제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는 그렇고, 이제 종류가 이제 한 만 종류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거의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열 마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990마리는 사람한테 전부 유익한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한테, 나쁜,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그러면 인류는 아마 멸종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못했고, 그 전에 이미 다 멸종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9.9% 이상 사람한테 유익한 그런 미생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사람한테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있죠. 이제 이런 나쁜 미생물들은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국가 내지 이제 이런 업을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이제 대비, 방비 이런 걸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미생물들은 사람한테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 유익한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때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조금 좋은 미생물들은 가격이 비싸죠. 저희들도 요만한 거 하나가 가격이 6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펑펑 먹다 보면 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먹는 방법이 이제 발효를 해서 먹는 거죠.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이제 동충하초들이 있습니다. 그냥 동충하초를 그냥 먹으면 소화 흡수가 다 안 되죠. 우리 사람 몸에서 위장에서 이제 범벅이 돼가지고 저거 소화 흡수를 다 할 것 같아도 실제로 흡수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매체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오가피를, 한때 오가피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좀 친한 분이 그럽니다. 오가피 추출하는데, 이제 중탄기로 추출을 하면 10%도 추출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한 17%, 18% 정도가 추출이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출하는데 거의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가피가 몸에 좋다고 그래도, 실제 추출이 그 비싼,
몇억, 몇십억짜리 그 장비를 가지고 해야지 겨우 17%.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이고 어쩌고 하면 그거는 10%도 추출이 안 된대요. 그럼 그거 또 실제로 우리가 먹는다 해가지고 몸에서 흡수가 다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또 일부만 또 흡수가 되는 거죠. 실제 저희들이 오가피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실제 우리가 흡수하는 거는 거의 한 자리 숫자다. 뭐 한 몇 프로밖에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이제 잘 흡수 하려고 그러면 이제 흡수한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몸에 이렇게 쫙쫙쫙 퍼지도록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소화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이제 뭐 채소 먹으면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채소 먹어 보십시오. 소화되는가? 채소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소 먹고 나면 속이 빵빵하니 소화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소화가 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몸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고기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채소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채소고 고기고 소화가 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위장이 나빠서 그렇다. 뭐 소화 기능이 나빠서 그렇다. 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몸에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있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보통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 안 되잖아요. 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뱃속에는 이제 피자나 햄버거를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꽉 차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썩 좋은 미생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을 좋아합니다. 채소, 야채, 과일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사람 몸에 좋은 유익한 그런 미생물이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류는 고기 먹지 말고 햄버거 먹지 말고 피자 먹지 말고 뭐 유지방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풀떼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은 오만 것 대만 것 다 먹습니다. 뭐 실제로 사람이 뭐 먹는 거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하고 뭐 땅에 있는 탱크 말고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뭐 바다에서 나는 고래도 다 잡아먹죠. 그리고 뭐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뭐 벌레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 것 대만 걸 다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먹어가지고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먹기는 먹는데 이제 소화 흡수를 잘 해가지고 이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발효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효입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미생물이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게 되니까 이제 훨씬 사람이 이제 소화 흡수하기가 좋고 편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오늘 발효 기술 이야기하다가 제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뭐 한 5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자꾸 많아져 가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모르게. 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그 처음에 뭐 식초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발효술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발효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실험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도 만들고 책이 두 권이 나와 있죠.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라는 책,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 이렇게 이제 두 권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책의 뒤쪽에 보면 이제 레시피들이 적혀 있어요. 한 거의 한 40개. 한 권에 한 40개씩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 발효 방법하고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방법하고 많이 바뀐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책을 개정판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수정했죠. 했는데 이제 책이라는 게 한번 나오면 한 1년, 2년 정도는 이렇게 다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저희들이 책 만들 때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몇 년 전 동영상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발달을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 발효 기술이 점점점 이제 발달을 하죠. 매년 이제 저희들 여기 황세란 박사 이제 발효 연구실이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 자리 쪼맹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미생물들이 저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도 온 천지로 병이고 미생물입니다. 이제 카메라 하나 하고 뭐 조명 몇 개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지금 살짝 꼽사리 깨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효연구실은 미생물들이 주인이에요. 온통 미생물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을 발효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걸 하죠. 현미경으로, 이제 위상차 현미경, 억수로 비싼 겁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됐다, 어떻다 이런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발효 실험을 해서 계속 발효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유인균을 구입을 했다, 유원 플러스균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요. 근데 담당자들이 여러분한테 알려줄 때는 어떤 걸 알려줍니까? 옛날 거 5년 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걸 알려줄까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촬영했던 동영상 그 강의를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알려줍니다. 엊그제 성공했던 거, 지난달에 성공했던 거, 올해 성공했던 최신 기술, 이게 최고로 더 좋더라, 이게 더 좋더라 하는 그 최신 기술을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책에 적힌 게 진짜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책만이 진짜잖아요. 모든 이제 우리 이제 시험이라고 그러면 제가 막 완전히 몸소리가 치는 사람입니다. 맨날 시험이에요. 맨날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 칠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심리들은 책에 적힌 거는 진짜, 사람이 말하는 거는 가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효 기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적힌 게 오히려 구형입니다. 왜? 책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출판되고 나면 한 2년 정도는 이제 재판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적힌 게 오히려 훨씬 구형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저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뭐 금방금방 이제 촬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띄워놓으면 우리도 그 동영상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띄운 게 한 1800개가 넘습니다. 1800개가 넘다 보니까 이게 어디 박혀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데로 누가 이제 링크를 해갔습니다. 그럼 그건 찾을 길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링크를 해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우리 동영상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오래전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도 실제로는 작년 재작년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실제 그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발효 레시피, 발효 비율, 그게 최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아까처럼 책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에서는 거짓말 같은 거 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나오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이 영상들이 마치 텔레비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그 시각 능력 중에서 텔레비의 그 이 각도 있죠. 이거를 믿는 저거는 진짜야 이렇게 믿는 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저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송출되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링크를 쓰면 그걸 우리가 뭐 삭제한다든지 변형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말, 이제 여러분들이 균을 사용을 할 때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만대만 기술을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쓸 거고, 잘 써가지고 균을 펑펑 써야지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발효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발효하세요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일체 어떤 돈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균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인균 아니면 유원 플러스 균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쨌든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거 가지고 요로트도 만들어가지고 드세요. 그것도 펑펑 드세요.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많이 드세요. 장아찌에도 이거 넣어보세요. 아삭아삭합니다. 이거 가지고 식초도 오만대만 식초를 다 만드세요라고 우리는 가르쳐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균을 펑펑 쓸 거 아닙니까? 펑펑 써야 우리는 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때 그게 최신 정보라는 걸 저는 오늘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 같은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한테 이제 뭐 동영상으로 뭐 문의를 해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 최고 수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소 발효 명장, 발효 명장,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인정하고 검증하는 이제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런 담당자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대충 어설프고 뭐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 소개했다가는 그 담당자도 당연히 욕을 얻어먹지만 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째 이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을 소개하냐 이러면 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담당자가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실제로 사람이 먹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발효를 다 안 해봤습니다. 기껏 저희들이 해본 게 한 800가지 정도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초 레시피가 한 350가지, 그 다음에 장아찌가 뭐 거의 한 50가지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몇백가지 해서 한 800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했는데, 실제 사람이 먹는 거는 몇만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물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거는 우리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그런 뭐 식물들, 특히 그 사우디 뭐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온 거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런 식물들을 가옵니다. 뭐 그게 이제 사우디 대추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보지도 못한 그걸 가지고 뭐 발효를 실험하고 그러는데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실험이라는 게 처음에 할 때하고 중간하고 맨 마지막하고 완전히 이게 맛이 다 달라집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얼마나 떫습니까? 근데 그 발효 과정에서 굉장히 달콤한 과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충하초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발효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동충하초는 니 맛도 내 맛도 안 납니다.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발효 과정에서 복숭아 깎아놓은 맛이 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5년 동안 새가 빠지게 하니까 겨우 한 800개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겨우 800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포함이 되면 다 가르쳐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생전 해보지도 못한 뭐 쐐기름 같은 걸 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 아니 그걸 좀 우리한테 한 그릇 주든지요. 보내주고 난 뒤에 좀 해달라 어쩌라 하면 우리가 하는데, 아니 형 그거 우리가 뭐 어디서 살 겁니까? 또 그거 보면 뭐 전부 또 비싸요. 이게 되게 비싸가지고 그 비싼 거 사가지고 발효 실험하는데 요만큼 가지고 실험 안 됩니다. 아로니아 발효 실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톤을 썼습니다. 1톤. 1톤을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발효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걸 한 1톤까지는 안 보내더라도 막 최소한 한 서너 가마 정도는 동충하초, 이것도 저희들이 동충하초 그 회사에서 이때만큼 이만한 가마떼기 있죠. 가마떼기 뭐 이걸 뭐 큰 걸 두 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 동충하초 비싼 거 아니냐. 이러니까 3천만 원어치 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가마떼기가 1,500만 원어치예요. 두 가마떼기가 이제 3천만 원이시죠. 그거를 우리한테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발효 실험을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동충하초 발효 식초 저희들 성공시켰습니다. 이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제 이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한테 좀 준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쪽 이제 동충하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제 시장을, 안정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레시피를 좀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발효 방법. 발효를 해서 먹으면 사람이 소화 흡수 잘 됩니다. 잘 먹고 안에서 속 편안하고 똥 푹 싸고 나면 속 더 편안합니다. 그게 발효의 매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콩도 그냥 먹어보십시오. 생콩 뭐 콩 갈아가지고 먹어보십시오. 속이 어떻게 되는가. 안 그래도 콩이 굉장히 찬 음식이잖아요. 속이 불불불불합니다. 근데 이제 콩을 발효를 해가지고 청국장 아니면 된장찌개 해가지고 먹어보십시오. 속 편안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내 속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똥을 푹 잘 나오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생성이 돼가지고 내 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걸 해주는 이제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효 방법은 수십 종류, 수백 종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해마다
계속 발효 실험을 하다 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발효 문의를 우리한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또 발효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그걸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고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저희들이 새로운 레시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최신 레시피들은 누가 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한테는 뭐 금방금방 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뭐 하다가 자기들이 모르면 저희들 본사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요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줘요. 막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최신 정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담당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을 뭐 좀 본의 아니게 잔소리처럼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발효 기술은 계속 발달한다는 거, 이걸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최신, 이게 최고다 하는 게 내년이면 달라집니다. 내년에 최고다 하는 게 후명년이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이게 발효가 최고다 했을 때 10년 전에 말했던 모든 발효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거 저 먹는 것 중에서 이제 결국 그 건강한 균을 먹는 거잖아요. 저는 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이제 믹스기로 이제 가는 거죠. 갈고 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토마토를 믹스기로 갑니다. 여기다가 균을 한 스푼을 넣어요. 이제 유인균, 한 숟가락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1g짜리 스푼을 이제 넣어가지고 유원 플러스 균을 저는 먹죠. 이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 먹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안 먹고 내일 먹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겁니다. 이제 어제 이제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이제 이 안에서 유원 플러스균, 이제 균하고 토마토하고 물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죠. 뭐 설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이제 왜냐하면 토마토 자체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이제 얘들이 뭐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이제 발효가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이제 배양되는 거죠. 분열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요걸 딱 찍어가 현미경을 보면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부르르 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토마토하고 잘 믹스가 된 이제 그거를 요거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제가 탐나는 대로 이제 물 마시듯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요즘은 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좀 지금도 이제 운동하러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생수입니다. 생수. 이제 생수인데, 생수에 유원 플러스균을 한 스푼 여기 딱 넣어요. 예,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물처럼 마셔요. 예. 그러면 이걸 물에다가 넣어가면 뭐가 좋은데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미생물 이걸 갖다가 열을 가하면 뭐 미생물이 죽는 거 아니냐. 좀 죽죠. 죽는데 미생물 숫자가 발효 과정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한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뭐 100조 마리가 죽었다 그래도 상당한 수가 살아서 들어갑니다. 살아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죽은 미생물들의 몸체, 미생물들이 그 몸, 그것도 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까지 여러분들이 막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한 이제 균들이 죽어도 일부는 살아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물을 타가지고 먹는 이유 자체가, 이걸 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바깥에서 열보다 더 무서운 게 위산입니다. 위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위산에서 어지간한 미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위산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들 염산 있죠? 염산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뿌려보십시오. 치 하면서 쇠도 녹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독한 위산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위산이 음식도 녹이고 범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 이런 걸 다 죽여요. 그러면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먹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위산이죠. 위산을 만나면 이 미생물들이, 열보다 더 무서운 게 위산인데 거기서 이 미생물들이 멀쩡하겠습니까? 상당한 미생물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지 상처를 받고 뭐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죠. 근데 물을 통해서 먹으면, 물, 요 물에 딱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 물이 들어갈 때는 위산이 안 나옵니다. 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물 속에 있죠.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갈 때는 위산이 안 나와요. 왜? 위산이 나올 필요가 없죠. 나올 필요가 없고 고개 그대로 밑으로
이제 십장을 통해서 밑으로 쫙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바로 소장 대장으로 가는 거죠. 물을 이제 물이란 매체를 쓰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요런 이제 과일즙, 녹즙 뭐 이런 과일즙을 먹어도 위산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이걸 굳이 소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천연 과일입니다. 천연 과일 뭐 저 마트에서 파는 주스 뭐 가공한 거 열로 간 거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것도 위산이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 이제 이걸 이제 물은 아예 안 나오고 그다음에 녹즙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위가 소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먹어도 장으로 그대로 썩 들어버리죠. 충분히 배양해가지고 썩 들어버리고 물도 썩 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발효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는데 이제 그 발달하는 게 점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아주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골치 아프고 하면 누가 미생물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 그 생체 실험을 쟤한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쟤한테 해보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 별명이 이제 임신 8개월이에요. 별명이 임신 8개월인데 이제 왜 임신 8개월이냐 이제 배가 이만큼 이렇게 나왔거든요. 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쏙 들어갔죠. 이거 뭐 힘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평소에 옛날에는 힘 주고 싶어도 힘이 안 주어졌거든요. 지금은 이게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제가 널 100kg가 넘었거든요. 예, 넘었는데 이제 장이 이제 건강해지고 똥을 쑥쑥 싸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똥배가 5kg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이 안에 내가 안고 있는 똥이 5kg인데 그게 뭐 이런 똥이 이제 탁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똥무게만 빼도 벌써 5kg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발효의 매력이죠. 뭐 다른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먹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이 좀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